자, 포커스 83, 교재 184쪽이네요.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장소의 전치사입니다.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민준. 'The robot is next to the box.' 오케이, 계속해서 지우. 오케이, 'The library is across from the gym.' 계속해서 민준. 오케이, 'Eri is standing between Kate and Sall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Our meeting in front of the subway station.' 민준 채점 다 받았다. 그래서 Jim은 뭐의 줄임말이던가요? Jim 내 지엄 맞나? Jim 내 지엄. 나 오래간만에 써서 헷갈리네. 써보자. GYMNAGISIUM이구나. 그래서 원래 단어는 gymnasium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줄임말이에요. G가 아니고 S였네요. gymnasium. 그래서 체육관이란 뜻이고, 원래 단어는 gymnasium이었다. 뭐 살다 보면 짐 말고 짐네지움을 만나보는 일도 생기겠죠. 짐네지움 만나면 아 짐이구나. 너무 길어갖고 여기까지만 썼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팅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성모?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 뭔데? 그렇죠. 만나는 것. 오케이. 그래서 how about meeting? 만나는 것 어때? 어디에서? In front of a subway station.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는 거 어때? 그래서 이거 뭐 하기입니까 이거? How about meeting in front of the subway station? 뭐 하기? 제안하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약속 장소 좀 정하는 그런 거죠. How about meeting? 그러면 같은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만나자. Let's meet in front of the subway station. 또 자, 제안하기 몇 종 세트인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how about meeting in front of the subway station. 두 번째, let's meet in front of the subway station.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춤출래? 그니까 뭐죠? 우리 춤출래? 제안하는 거 맞죠? 오케이, 우리 춤출래? 이제 네 번째 합니다. 우리 춤출래? Shall we dance? 그럼 우리 만날래? 그렇죠. Shall we meet? In front of the subway station 하고 반드시 물음표죠. Let's meet in front of the subway station은 마침표고요. Shall we meet in front of the subway station 물음표고요. How about meeting in front of the subway station 물음표고요. 또 여러분들 분명히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대화 파트에서 여러분들 사과까지 마무리 했죠. 4단원까지. 그래서 마지막은 이거네요. Why don't we why don't we meet in front of the subway station. Why don't we meet in front of a subway station? Shall we meet in front of a subway station? Let's meet in front of a subway station. How about meeting in front of a subway station? Okay, 그래서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 다 어때요? 만나는 것 어때요? 만나는 것 어때 해야 되겠죠. 여기에 meet이 한 다른 건 다 meet이고 meet인데 얘만 왜 meeting 돼야 되는지는 조금 있다가 그래머 타파 동명사라는 파트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동명사는
방금 성모가 얘기했듯이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이란 뜻으로 쓰이는 거 말고 뭐뭐 하는 것이란 뜻으로 쓰이는 걸 보고 동명사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거는 물음표고 어떤 거는 마침표고 이랬습니다. 또 어떤 거는 그냥 미시고 어떤 것은 미링이 돼야 된다. 이건 당연합니다. 아우버의 뜻이 어떤 것 어때니까 만나 다가와서는 안 되고 만나는 것 어때의 형태인 ing가 와야 되고 나머지는 뭐 let's meet, let's go 하듯이 let 뒤에는 하다시에 원형이 오면 되겠고요. Shall we, shall이 뭐죠? 분사가 무슨 사라고죠? 얘를 보고 그럼 무슨 시라고 하죠? 그렇죠, 조동사죠. 조동사 뒤엔 동사에 원형이 와야 되니까 shall we meet, shall we dance. 그다음 why 여기 don't 있죠? don't가 여기 있단 말은 여기에서 튀어나왔단 얘기고 됐습니까? don't가 튀어나왔으니까 원래 모습 그대로 써야지 ing 형태 같은 걸 오면 안 되겠죠. why don't we meet? 됐습니까? 오케이. 중요한 내용이기 제안하기가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고 2학년 때 어차피 또 나올 거기 때문에 1학년 때 알고 있는 걸 이게 1학년 때 다 다룬 내용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2학년 때 또 할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Why don't you 하면 뭐지? Why don't you? Why don't you exercise regularly? Why don't you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Why don't you는 비교. Why don't you? Why don't you have breakfast? 무슨 뜻이야? Why don't you have breakfast? 오케이. 그래서 왜 아침을 먹지 않는지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로. Why don't you have breakfast는 뭐하기입니까? 이거는 이건 충고하기죠, 충고하기. Why don't you eat breakfast? 왜 아침 안 먹는 거야? 아침 좀 먹어. 어? 충고하기 어디서 또 배워본 것 같은데? 충고하는 방법 뭐였더라? Why don't you have breakfast? 하고 같은 말은 You should have breakfast. 배웠습니까? 오케이. Have breakfast 명령문 충고하기 1번 Why don't you have breakfast? You should have breakfast. 조동사 should를 사용해서 You should 너 뭐 해야만 돼? You should have breakfast. 그 다음에 뭐? How about having breakfast? 똑같이 제안하기처럼 How about도 똑같이 쓸 수 있는데 How about 뒤에는 ing형 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 How about having breakfast? 그 다음에 have breakfast 무슨 문? 명령문. 충고하기 4종 세트네요. 여러분들 1학년으로서 알아들어야 될 게 충고하기 4종 세트. Why don't you have breakfast? 아침 먹으라고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다양한 표현들. Why don't you have breakfast? You should have breakfast. How about having breakfast? 아침 먹는 거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충고하게 하는 게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have breakfast. 아침 좀 먹어라. 명령문. 이런 네 가지 방법으로 충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안하는 것도 네 가지 방법이 있네요. How about meeting? 만나는 거 어때? Let's meet. 우리 만나자. Shall we meet? 우리 만날래? Why don't we meet? 왜 우리 만나지 않는 거지? 만나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차피 2학년 때도 2학기 때도 제안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하기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Why don't we라든지 Why don't you? 라고 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A하고 B가 대화를 한다. A가 뭐라 그랬냐? Why don't we meet in front of the subway station? 했는데 B가 because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why do you 이렇게 하는 건 진짜로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거지만 why don't you는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충고하는 거기 때문에 걷다 대고 because 어쩌고 저쩌고란 대답은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라는 시험 문제 만나본 적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에서 why don't you나 Why don't we? 라는 이런 말에 대해서 because 어쩌고 저쩌고로 대답하는 것은 why don't you나 why don't we가 어차피 이유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걷다 대고 because라고 대답하는 것은 대단히 어색한 대화가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Eric is standing. Eric은 서 있는 중이다. Where에 대한 대답 between Kate and Sally. Kate와 Sally 사이에 The library is 도서관이 있다.
across from the gym. 체육관 길 건너편에. The robot is. 로봇이 있다. Next to the box. 상자 옆에. 오케이. 여기에 1, 2, 3, 4는 여기에 1, 2, 3, 4에 나온 이 전치사 덩어리들이죠. 전치사 덩어리. 이렇게 합쳐서 해야 되겠네. Across from the gym. Next to the box가 전치사 덩어리. Across from the gym이 전치사 덩어리. Between Kate and Sally가 전치사 덩어리. In front of the subway station이 전치사 덩어리인데 얘들은 형용사로 쓰였어요? 부사로 쓰였어요? 어떤 시로 쓰였습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표시한 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치사 덩어리. 전치사 구인데 얘들은 전부 다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is the robot?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is the library?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is Eric standing?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shall we meet? 이라고 묻겠죠. 어디서 우리 만나야 될까? Where shall we meet? 그랬더니 How about meeting in front of the subway station?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명사를 꾸며 어떤 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전치사 구는 역할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형용사 어떤 시로서 길어져서 선생님이 끊어 읽게 할 때 이렇게 표시한 거 하나도 없죠. 자, 우리가 전치사 파트를 시작할 때 전치사란 녀석이 하는 일은 명사를 형용사 또는 부사로 만들어준다고 그랬고요. 형용사는 선생님이 어떤 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근데 전치사구는 길어요? 짧아요? 길죠. 최소한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치사 하나랑 명사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치사구가 어떤 시로 할 때는 항상 어디로 가겠다? 뒤로 가겠죠. 명사 뒤로 가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란 뭐가 부사라 그랬어요?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또 어찌시 이런 것들을 부사라고 했고요. 얘는 전부 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에 형용사로 쓰인 전치사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The boy가 sat beside the tree. 그래서 해석하면 그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다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나무 옆에. 남자아이가 나무 옆에 앉아 있었다인데 같은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다 같이 The boy sat next to the tree. 됐습니까? 또는 뭐 by도 가능하다. 이건 다 다뤘던 내용이죠. 뭐뭐 옆에 할 때 세 가지 next to, beside, by. 됐습니까? 그 다음에 Sam is sitting. Sam은 앉아있는 중이다. Behind Tom. 어디에? Tom 뒤에. 근데 Tom이 어디로 가버렸어? Tom 일로 갔죠? 그러면 Sam이 Tom 뒤에 앉아있으면 Tom은 Sam 앞에 앉아있는 중이 되는 거죠. 그래, 똑같은 표현은 뭐가 된다? Tom is sitting in front of Sam. 오케이. 뭐뭐 건너편에는 뭐였더라? Across from. 뭐뭐 주변에, 주위에는 뭐였더라? Near. 또는 A로 시작하는 거 가르쳐줬는데요. Around. 그렇지. 기억력 좋네요. 알겠습니까? 복습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칼질을 합니다. 자, 쭉 할 건데 하고 나서 내가 뭘 물어볼 거냐면요, 전치사 구가 형용사 역할하고 있는지 부사 역할하고 있는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전치사 구는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어떤 시 아니면 어찌시라 그랬어요. 자, 1번 도헌 소피아. 오케이, okay, Sophia is across from the store. 계속해서 지우. 오케이, okay, there is a dog behind the door. 계속해서 민준.
Next to sofa? Okay. 계속해서 4번 성문에 Next to the bakery. 계속해서 동원 Between dad and mom. 지우 채점 3번에 다른 의견이 있다. 지우의 의견은 my brother부터 beside the sofa. 오케이. 그래서 소파 명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를 그냥 뭐 없이 쓸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일단 얘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럼 최소한 이런 거라도 하나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더를 쓰는 게 맞는데요. 더를 쓰는 이유 중에서 왜 더를 쓰는 걸까요? 답은 beside the sofa가 맞는 거고요. 소파 앞에 더를 써야 되는데 더를 쓰는 이유가 뭘까? My brother found 어? 뭐라고요? 그렇죠. 너알 날이라 했어. 너알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파 앞엔 반드시 뭘 붙여야 된다? 더를 붙여야 된다. 여기에 소피아가 그 가게 맞은편에 있대요.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에 더가 붙어있고 여기도 더가 있고 여기도 더가 있고 여기도 더가 있고 여기도 여긴 더가 있을 이유가 없네. 왜 더가 있는지 보면 문 뒤에 개가 한 마리 있대요. 둘이 대화하는 상황에서 야 문 뒤에 개가 있어. 그러면 자기 집 뒤에 자기 갑자기 막 뛰어나와갖고 자기 집 가갖고 자기 집 문 열어갖고 우리 집 뒤에 개가 있나 이러진 않겠죠. 이 상황에서 야 문 뒤에 개 있어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저문을 얘기하는 거겠죠. 너알 나알이기 때문에 여기 전부 다 더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나저나 다 풀고 나서 뭐 물어본다고 했는데 1, 2, 3, 4, 5 중에서 형용사 역할하는 녀석은 성모가 생각할 때는 몇 번이에요? 형용사 역할. 어떤 시 역할하는 건 몇 번인가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몇 번? 2번. 문 뒤에 개가 한 마리 있다. 2번이 얘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일단 형용 전치사구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긴 당연히 뭐겠어? Across from the door, store겠죠? 2번은 behind the door. 그 다음에 3번은 beside the sofa. 4번은 next to the bakery. 5번은 between dad and mom.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이 중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는? 어? 그렇죠.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across from the store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본 거겠어? 그래서 영어로 where is Sophia?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다? 부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 문 뒤에 개가 있대요. 어디에 개가 있다고? 이것도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부사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my brother가 누가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그래서 얘도 또 behind the sofa는 또 부사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꽃집은 빵집 옆에 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is her flower shop이죠. 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또 부사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re is the baby sleeping이죠. 그러니까 또 부사네요. 여기는 형용사로 쓰인 녀석은 전치사구는 하나도 없네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자전거는 벤치 앞에 있다 라는 표현을 해보라는데 동원이 생각에는 얘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성모 생각할 때 우리 학교는 은행 옆에 있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민준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다 맞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In front of the bench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Where is the bike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찌 시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ere is your school? 라고 묻겠죠. 너희들 학교 어딨니? 그러니까 또 얘도 형용사 역할이 아닌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전치사 덩어리 구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다음은 기타 전치사죠. 오케이. 그래서 남아있는 것도 쭉 있는데요. 뭐 이런저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나의 아버지가 침실로 들어가셨다 라는 표현 지우 생각할 땐 어떻게 하면 되겠다? Okay, my father went into the bedroom. 마찬가지 1, 2, 3, 4, 5 한 다음에 전치사의 덩어리가 하늘색으로 표시, 덩어리를 하늘색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걔가 어떤 시 역할하는지 어찌 시 역할하는지 동의 준비될 수 있지, 그치? 오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 성모 decided out of London. 오케이. 그 다음은 계속해서 3번 민준 택시. 오케이. 계속해서 도헌 계속해서 5번 지우 How was your field trip to the museum? 오케이. 그래서 민준 채점 4번에 뭐 어떻게 할까요? From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 오케이. 또 딴 것도 있나요? 더 없나요? 도헌 채점이 아니고 너의 의견 채점이라고 할까 좀 그렇다. 너의 의견 My father went into the bedroom. Jessica decided to leave out of London. Mr. Smith went to the hospital by taxi. They are jumping down from the rock, out of the rock. How was your... 몇 번? 5번. 5번에 from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 오케이. 성모 너의 의견은? 모르겠다. 의견이 없다. 너 풀어놓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걔랑 비교해서 뭐 뭐지 의견이 분분한 거 있는데 정리도 좀 해주시고요. 응? 여기 두 개 나왔고 이거 두 개 나왔는데 뭐 너는 어느 쪽 편을 들 건지 뭐 이런 얘기도 해줘야지. 뭐 끄덕끄덕이 아주 그 4번은 뭐 어떡할까? 4번 뭐? From 편을 들 거다? 어, 또 5번은? From 편을 들 거다. 또 지우 의견은? 2번에 4를 할 거다. 아이고 뭐 의견이 엄청 갈리네. 자, 그 난리가 났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나저나 decide의 뜻은 뭐겠어요? decide. 이번에 decide의 뜻은 결정하다죠. 결정하다. 자, 그러면 얘 결정하다니까 좀 이따가 얘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ield trip. 당연히 뭐겠다. field trip. 뜻이 뭐겠다. 체험학습이죠. 됐습니까? 수학여행, 체험학습 뭐 이런 뜻이 필드 트립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학교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 치우고 얘기할게요. 하도 뭐 난리가 나서. 자 나의 아버지가 침실로 들어갔다. 칼질해보면 누가다? 나의 아버지가 들어갔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이 행동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럼 당연히 into겠죠. 됐습니까?
뭔가 어떤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 됐습니까? 뭔가 안으로 들어가는 건 into입니다. into의 반대말은 뭐였더라? out of죠. 어딘가 안에 들어있다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안에 들어있다가 튀어나오는 게 out of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시카는 런던을 향해 떠나 결정했죠. 제시카가 결정했다. 제시카 decided to leave for London이고요. 이건 선생님이 분명히 조심하라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Okay, leave London은 동훈아 무슨 뜻이라 했어? 복습을 안 하니까 전혀 모르죠. 그렇죠. 런던을 떠나는 거죠. 런던에 있다가 딴 곳으로 간다라는 얘기에 있다 했고요. Leave for London은 무슨 뜻이라 했다? 런던이 아닌 곳에 있다가 런던을 향해서 간다라는 뜻이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둘 중에 뭐야? 런던이 아닌 곳에 있다가 런던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엔 당연히 for를 넣어줘야죠. 뭐 이상한 거 넣고 난립니까? 에이? 오케이. 그 다음에 스미스는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갔다. 그래, 누가 다? 미스터 스미스? went, where, to the hospital, how, 됐습니까? 예, 당연히 by 택시고, by 택시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얘기해줬죠. 뭐였더라? 뭐라고요? 택시 위 위험하고요. 택시 안에 들어가세요. 됐습니까? 택시 위는 위험해요. 됐습니까? 택시 위에 매달려서 이렇게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는 택시. on 쓰는 건 좀 큰 탈 것이라 했습니다. on a train, on a bus. 됐습니까? In a car, in a taxi, by taxi.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out of를 했는데 이건 너무 웃긴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거는 이제 손오공 탄생이네요. 손오공 탄생. Out of the rock 하면은 손오공 탄생. 그럼 손오공 만화로나 뭐 책으로나 읽어봤어요? 오케이. 읽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 대충 얘가 이제 뭐 어떻게 화과산이라는 산에서 산에 있는 바위에 돌원숭이였는데 그치? 돌원숭이가 돌을 깨고 밖으로 튀어나왔대지 그치? 그럼 그런 거면 out of the rock이지. 돌 속에 있다가 지금 얘기 지금 이렇게 하면 they are jumping down. 그들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데 어디 속에 들어가 있다가? 바위 속에 들어있다가 밖으로 막 튀어나오고 있다는 초능력자들 얘기 같습니다. 당연히 얘는 뭐 해야 되겠다? From the rock이죠. From the rock. 됐습니까? They're jumping down from the rock. 뭐뭐로부터니까 바위로부터 아래로 뛰어내리고 있는 중이니까 They're jumping down from the rock이고 그 다음에 박물관으로 간 학습여행은 어땠니? 라는 표현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장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이게 박물관이네요. 자 이러면 이건 뭐야? 이러면 이건 from이죠. 그렇죠? 네. 오케이. 마치고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응? 박물관 갔다 왔으면 I am from the museum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정반대 느낌이 이런 느낌인데? 그럼 이건 뭐겠어? 어? 당연히 이게 from의 느낌이면 정반대 전치사 묻고 있다, 성모야. into? to. How was your field trip to the museum? 됐습니까? to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요렇게 into the bedroom이 전치사구 for London이 런던을 향하여 라는 뜻으로 전치사구 그 다음에 by taxi to the hospital 전치사구 두 개 있네요. 두 개도 있을 수 있고 뭐 할 능력만 되면 100개를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할 상황은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100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전사고는 그 다음에 여기는 from the rock이고 얘는 to the museum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딱 한 개만 성질이 달라 찾았습니까? 딱 한 놈만 자 전수사구는 뭐나 무슨 시나 무슨 시 된다 했어요. 어떤 시나 어찌시 형용사나 부사 된다 했죠. 딱 한 놈만 다른 역할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도원이 생각할 때는 누가 성격이 좀 다른 전수사구 같아? 하늘색으로 칠한 애 중에 좀 성격이 다른 애 누군 것 같아?
3번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오케이. 어, 민준이 생각은 몇 번? 어? 3번이다. 어, 또 너도 3번이다. 지훈 4번인 것 같다.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형용사 지금 하늘색 칠한 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전치사 아 네 글자구나. 전치사 구라고 부른다 했죠. 전치사 구는 무슨 시나 무슨 시 어떤 시나 어찌 시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 했어. 자 그럼 아버지가 침실로 들어갔어. 그럼 이래다 뜯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ere did your father go죠? Where did your father go? He went into the bedroom. 침실 안으로 들어가셨어. 그러니까 얘는 뭐다? 부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래다 뜯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ere did Jessica decide to leave? 뭐라고요? Where did Jessica decide to leave? 어디로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니? 제시카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또 부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How did Mr. Smith go to the hospital? 그러니까 얘는 뭐야? When, where, how, why네요. How죠. 부사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are they jumping down? 여기는 from을 넣어주기도 해요. Where are they jumping down from? 어디에서 뛰어내리고 있니? 자, 현장학습은 현장학습인데 어떤 현장학습? 박물관으로 간 현장학습. 앞만 길어봤자 그거 어땠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얘 끊을게 하면 How was your field trip to the museum? 됐습니까? 어떤 현장학습? 박물관으로 간 너의 현장학습. 다시 말해 그거 어땠니? 이 질문의 초간단 버전 How was it? 그거 어땠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만 지금 뭐 역할하고 있다?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현장학습이 현장학습이 어떤 박물관으로 갔던 너의 현장학습. 됐습니까?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4번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2학년 되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1학기 마치기 전까지는 형용사하고 부사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다음 수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자, 그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달라고 했는데요. 민준? I took my book out of my bag. Out of my bag. 얘도 마찬가지 다 하고 나서 형용사, 그러니까 전치사 구가 하늘색으로 칠할 건데 걔가 형용사 역할하는지 부사 역할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지우, 히 He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도훈. We could cut it with a knife. 오케이, 좀 이따가 1, 2, 3 하겠죠, 윗은. 됐습니까? 해석도 한 명씩 해보도록 합시다. 4번 성문해요. 3 Monkeys move from tree to tree using their tails. 오케이. 자, 이거 하고 나서 이거 알고 봤더니 using을 W로 시작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네. 그렇지. 그렇잖아. 해. 잠깐만 기다려 줄래요? 오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로 바꿨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아, 참, 채점해야지. 아, 채점 말고 그 의견 말해야지. 성모?
I took my book out of my bag. He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We could cut it with a knife. Monkeys move from tree to tree using their tails. 의견은? 뭐라고요? 다 맞는 것 같은 거는 없고요. 다 맞았어. 너 다 맞았다고 생각하면 다 맞은 거고 뭐 하나 틀린 거 있으면 뭐가 틀렸다 얘기하면 되는 거죠. 것 같은 건 뭔데? 다 맞았습니까? 다 맞았죠. 오케이. 1번 성모 해석.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구조는 뭐냐? Take A out of B가 무슨 뜻이겠어? A를 꺼내다, B 밖으로 라 뜻이겠죠. A를 B 바깥으로 꺼낸다. 내가 꺼냈다. 뭘? 책을. 어디 들어있던 책을?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을 가방 밖으로 꺼냈다. 가방 밖으로 내 책을 꺼냈다. I took my book out of my bag.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도훈이 해서 오케이, 걸었었다 라고 해석하기로는 약속 안 했는데요. 그는 걸었었다 라고 하고 싶으면 우린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걷는 중이었다, 도로를 따라서. 됐습니까? 도로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어. 계속해서 민준. We could cut it with a knife. 우리는 칼을 사용해서 그것을 자를 수 있었다. 여기 칠해 놓는 이유는 알겠죠? 됐습니까? 우린 그것을 칼을 사용해서 자를 수 있었다. 그럼 with은 1, 2, 3 중에 뭐뭐와 함께야, 뭐뭐를 가진이야, 뭐뭐를 사용하여야. 사용하여도. 됐습니까? with의 세 가지 뜻 알고도 계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성모. Monkeys move from tree to tree using their tails. 오케이. 그래서 원숭이들이 이동합니다. 팩트죠. 그래서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오케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원숭이들이 이동한다.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됐습니까? 그들의 꼬리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using은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with로 바꿔 쓸 수 있죠. with their tail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th의 뜻이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뭐뭐를 사용하여 일 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using로 바꿔 쓸 수 있고 using은 사용하는 중이니야 사용하는 것이야 사용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예? 아 저 from tree to tree를 나무 사이로 나무 사이로? between trees? among trees? 오케이. from이니까 여기에 from이니까 어떤 나무에서 출발을 한 거야. 어? 여기 tree가 있고 어? from tree 근데 간 게 여기에 출발한 거 출 요렇게 딱 하는 느낌. 아까 전에 바위로부터 할 때 from the rock 했지.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느낌이야. from tree. 근데 가는 곳이 또 도착한 곳이 또 뭐야? 또 tree니까 from tree to tree. A에서 B에게로 from A to B 사용해서 from to tree. from tree to tree.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됐습니까? 자, 그나 저나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 out of my bag. 2번은 along the street. 3번은 with a knife. 4번은 from tree to tree. 중에서 다른 녀석 민준 누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나요? 어떤 시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 누가 있나요? 아 고민 좀 이따 다시 너한테 물어볼까 대답해야 돼. 응. 4번 같다. 4번이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4번 같다. 쥬. 2번 같다. 응. 1번 같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내 가방 밖에 가방 바깥으로 내 가방 내 책을 꺼냈던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ere did you take your book?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다? 부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그는 걷는 중이었다. 도로를 따라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was he walking? 그러니까 당연히 얘 부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could you cut it? 너 그것을 어떻게 자를 수 있었니? 그러니까 뭐? 부사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ere do monkeys move using their trees? 그래서 또 뭐예요? 또 부사죠. 형용사 하나도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ould는 이게 능허 요 중에서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 능력이죠.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엄마야? We was able to cut it. 그렇죠?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선생님이 멍청한 거죠. Okay. was는 뭐의 과거형인지 속모가 좀 얘기해 줄래? am이나 또는 is의 과거형이죠? 아, we am, we is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어. we wa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we were able to cut it. 씨, 놈 시키더라. 됐습니까? 예, 그 헷갈리는 거 이제 한 5번이면 충분해. 이제 5번 정도 다 헷갈린 경력이 있어. 이제는 안 헷갈릴 때도 됐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버스는 부산행이다. 여기서 나의 집까지는 1시간이 걸린다.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번 성모. 이렇게? Go. This bus go for 부산.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지우. 숙제를 안 할지 모른다. 어, 좀 괜찮아. 투 마이 하우스 이렇게? 오, 오케이. 자, 그러면 의견? 1번은 goes 아, go goes for 이렇게? 오케이. 2번은 그대로 놔두고 의견 같은 의견이고 It takes an hour from here to my house.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남의 거 건드리면 안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도원이는 의견이 어떤가요? This bus is for Busan. Okay. This bus is for Busan. 또 밑에 거는? 밑에 거는 괜찮아요. 어느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마음에 드는데? 이게 마음에 든다?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얘가 답이네요. 됐습니까? This bus is for Busan. 됐습니까? 자, 만약에 이 버스가 부산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거 하든지요. 됐습니까? 아니면 이거보다는
go를 쓰고 싶으면요, go for라는 표현은 되게 어색하고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go를 쓰고 싶으면. go for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오케이. 자, for를 써서 표현하고 싶어. 이 버스가 부산으로 간다라는 표현인데, 그거를 for를 꼭 쓰고 싶어. 알았어. 그럼 이거 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 버스가 부산으로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일단, 얘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This 버스 안만 길어봤자 뭔데? It go야, it go. 어? 오케이. 얘도 go를 쓰고 싶으면 to를 쓰시고요. 됐습니까? for를 쓰고 싶으면 leaves고, 어쨌든 얘는 둘 다 떠난다라는 얘긴데요. 여기서 뭐 떠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간다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부산행 이다니까 이게 답지 에이스 답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잘했어요. 그쵸?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미 배웠죠. 이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라고 하죠. 됐습니까? It takes an hour. 자, 근데 여기에서 나의 집까지니까 A로부터 B까지죠. 그쵸? A부터 B까지 할 때 쓰는 어떤 덩어리는 뭐였다? From A to B. 그러니까 From here to my hous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Okay. Takes 잘 하셨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 정도가 답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Okay. 그렇게 해서 전치사 파트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일단 본교재 풀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까지 다시 한번 더 복습하시고 알겠습니까? 워크북 풀이 하면서 곱씹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안 했는데요 이러면 대단히 곤란하고요. 그나저나 참 도원이 답 고쳐놨지? 보자. 형용사 부사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부사 파트에 앞서서 제가 전치사 파트를 했던 이유는 전치사 구가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 만들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명사 앞에 붙이는 전치사다. 자, 그래서 어쩌고 하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 이제 뭐 형용사가 부사가 뭔지 얘기했습니다. 형용사는 그동안 제가 어떤 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으로서 형용사 쓰는 방법이 몇 개 있다고요? 형용사 사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The happy boy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he boy is happy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어떤이 것을 꾸며서 어떤 boy, happy boy 이렇게 명사 수식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happy라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같은 거 대표적으로 비동사 붙여서 하다시 덩어리 만들어주는 역할 두 가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사란 어떤 내 끊을 게 막 했어. 해석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다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요렇게 한 덩어리,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것도 한 덩어리. 그런데 쭉 했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when에 대한 대답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네, to school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by taxi 이런 게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for you란 말이 있다. for you의 뜻이 무엇일 수 있어? 너를 위해 라는 뜻이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다, 어찌시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형용사에 ly 붙이면 kind는 어떤 친절한, kindly 어찌 친절하게, 보통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시 된다 했는데 friendly의 뜻은 친근한, 그렇죠. friend는 명사지 형용사가 아니죠.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된다.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 된다. 기억 나시죠? 그렇죠? 도훈이 생전 처음 듣는 표정인데 아 그런가? 막 이런 표정인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ly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사가 아니니까 조심하라는 경고를 한 거예요. 학교 여러분들 중학생들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다음 다섯 개의 단어 중에서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해놓고 뭐 nicely, luckily, kindly, lovely 뭐 이렇게 묶어놓고 lovely, lovely girl 이런 표현, lovely picture 이런 표현 가능하죠. 어떤 picture? lovely picture. 어떤 girl? lovely girl.
똑같은 ly가 붙었지만 lovely는 형용사다, 사랑스러운 이란 뜻이다. 왜냐하면 lovely의 ly를 뗀 love는 사랑 또는 사랑하다 라는 형용사가 아닌 명사나 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 라는 얘기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양 형용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다가 다 못했어요. 그래서 many book books money 이런 얘기 했었죠.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much book books. 아 many 또 딴 얘기 되는 게 있어? 오케이. many books 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many child야 many children이야 밖에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many, 그걸 정리하면 방금 했던 말을 말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반드시 복수 형태가 와야 된다. much book books money, much money. 그럼 방금 했던 말을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며 much는 개수의 개수가 많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냥 time이 요만큼 있다가 time이 이만큼 됐어. 그러면 이건 뭐 a little time이지만 얘는 much time.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한 개죠. 이거 몇 개야? 한 개죠. 양만 많아졌죠. 아 여러 개인가요 이게? 한 개, 한 개. 그래서 much time. 얘는 a little time이었는데 much time 되고 있다. 됐습니까? 그런데 many하고 much의 뜻을 모두 가진 녀석이 있으니 그게 바로 a lot of고. 그래서 a lot of는 lots of하고 똑같기 때문에 lots of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a lot of book, books, money? a lot of money. 그럼 a lot of books의 a lot of는 many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고 a lot of money의 a lot of는 much로 바꿔 쓸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어떤 긴 글이 있는데 거기 중간에 a lot of나 lots of에다 밑줄 딱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many, much, some, any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러면 a lot of만 쳐다보고 있다고 답이 안 나오죠. a lot of 뒤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a lot of fish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a lot of fish의 a lot of는 many야, much야? many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fish는 셀 수 있는 명사고 복수형이나 단수형이나 형태가 똑같으니까 a lot of fish의 fish는 복수형으로 쓴 거니까 many fish하고 같다. 그러니까 much하고 같습니다. much 찾아갖고 동그라미 치면 틀린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요거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도너 왜? 어디에? 공원에 누가 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뭐가 있다 라는 표시할 때 쓰는 게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표현 영어로 하면 뭐다?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park.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많은 돈을 모아지는 않는다? 저축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저축 안 해요. They don't save. 무엇을? Much money. 됐습니까? 그래서 얘 a lot of로 바꿔 쓸 수 있고 얘는 a lot of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여기 not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안 합니다. not이 있으면 좀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지죠. 근데 이것도 또 a lot of로 바꿔 쓰면 너무 길어지겠죠. not이 있는 문장에서는 되도록이면 many나 much는 안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데 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some에 대한 얘기 하겠죠. some book books money. 그렇죠. Some books, some money. Any book, books, money. Any books, any money. 됐습니까? 여기 books 써놓죠. 뭐. Many books, much money. 자, 그럼 방금 했던 some books도 되고 some money도 된다. Any books도 되고 any money도 된다. 라는 걸 말로 정리하면 some 뒤에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모두 올 수 있다. 그 말은 some은 개수가 몇 개 있는 이란 뜻도 있고 양이 조금 있는 이란 뜻도 된다. 됐습니까? 근데 some 뒤에 셀 수 있으면 반드시 무슨 형태? 복수형. some book은 절대로 안 돼요. some books밖에 안 되고 some money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any도 똑같다. 됐습니까? 둘 다 뜻은 자 지금 이 표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some하고 any가 뜻이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약간의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약간의 개수가 조금 있는 양이 조금 있는 이런 뜻이다.
그러면 왜 똑같은 뜻인데 한 단어를 만들지 왜 도대체 두 단어를 만들어 놓을 걸까? 자,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썸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 썸은 not도 없고 and야 or야? and라 했습니다. and 묻지도 않아야 된다 했어. 자,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 설명하는 버전으로 얘기하면 썸은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닌 평소문에 주로 사용한다. 됐습니까? 자, 반면에 그렇다면 얘는 애니는 정반대겠죠? 오케이. 그래서 애니는 not이 아이고야 not이 있거나 그 다음 and야 or야? or 또는 뭐하는 문장? 묻는 문장에 사용된다. 그걸 이제 말로 하면 부정문, not이 있는 거죠? 물음표 붙은 거 의문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 사용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she gave me some flowers 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다 만드는 네 가지 방법, 아 세 가지 방법 중에 she gave me some flower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죠. 네. 그렇죠. 여기 숨어 있던 did가 not이랑 붙어갖고 didn't give 하고 있지 않죠. 네. 그 다음 얘가 튀어나와서 did she give 하지도 않죠. 네.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not도 없으니까 여기에 some 있는 거죠. 됐습니까? 하지만 did you take any pictures? 너는 찍었었니? 어떤 사진에 사진 좀 찍었어?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금 여기에 여기 이렇게 물어봤는데 찍었으면 yes I did 라고 대답할 거고 안 찍었으면 no I didn't 라고 할 건데 어쨌든 여기엔 묻는 문장이니까 여기에 some이 오면 어색한 표현이 된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뭐 I didn't take 라는 문장에서 마찬가지 I didn't take some pictures 야 I didn't take any pictures 야 didn't take some pictures 야 any pictures 야 any pictures 라고요. I didn't take any pictures. 부정문에도 not이 있는 문장에도 any를 쓴다. 도훈아 눈치 좀 그만 봐. 됐습니까? 집중해 수업에 그냥.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이것도 설명한 적 있어.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했어. 예외. 이거 어차피 교재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예외. 그리고 이 예외적인 경우는 여러분도 이미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들은 적 있어. 자, 그래서 A하고 B가 대화를 합니다. 그쵸? B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찾아왔어. 그쵸? 그럼 A가 뭔가 대접하고 싶겠죠? 그쵸? 그럼 대접하고 싶으면 오케이. 대접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 커피밖에 줄 게 없어.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묻는다? Do would you 또는 do you want 무슨 커피? 자, do you 했으니까 물음표 붙겠죠. 그러면 원칙대로면 any coffee가 맞죠. 근데 뭐라고 묻는다? Some coffee. Do you want some coffee?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보고 A가 이 사람한테 말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집에 뭐밖에 없다? 커피밖에 없다. 그런데 얘가 갑자기 No, I don't want coffee. I want some juice. 막 이러지 말란 얘긴 거야. 난 커피는 안 원하지 않고 난 주스 먹고 싶은데 이딴 소리 하지 말라.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거나 Yes, I do 라고 대답하든지 아니면 딴 거 달라는 얘기 말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커피는 마시기 싫으면 뭐라 그러겠어? No, thank you. No, thanks. 이렇게 하란 말인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 대답하라고 얘가 Do you want some coffee?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는데 커피 좀 드실래요?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뭐라고 가르쳐줬냐 뭐 하는 의문문에서는 권유의 의문문 이라 쓰고 어떤 대답을 원하는 경우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경우 딴 거 달라고 하지 말라고 물어보는 경우에는 묻는 문장 물음 아까 전에 분명히 썸은 not도 없고 그리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 하지만
어? 묻는 문장인데 왜 썸이지? 아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딴 거 달라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애니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잠시만요. 네, 자 한 가지 더. 자 지금 예외 첫 번째 거 얘기해줬어요. 됐습니까? 묻는 문장인데 썸이 사용되는 거. 두 번째 예외. We can do anything. 이런 문장이 있다. We can do anything. We can do anything. 어? We can do anything이 된다고? 자, any는 어떻거나 어떨 때 쓰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사용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not 없죠? 묻지도 않죠? 자 그래서 we can do anything의 뜻은 we can, 이 anything은 뭐의 뜻으로 쓰였다? everything의 뜻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뭐든 다 할 수 있어. we can do anything. 그래서 묻지도 않고 not도 없고 물음표도 없는 문장에 사용된 any는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해석이 뭐다?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라고요. 약간의 몇몇의 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뭐뭐라도. We can do anything.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라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두 가지 예외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외는 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 예외는 여러분들 이미 학교에서도 배웠습니다. 1번 예외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형용사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수량 형용사 얘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빈도 부사 이미 많이 다뤘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주일에 7번 하면 always겠죠. 그쵸?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면 never겠죠. 그쵸?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빈도가 높아지네요. 그래서 always보다 빈도가 떨어지면 뭐였더라? usually였죠. 일반적으로 보통은. 그 다음에 이거보다 빈도가 좀 떨어져. 그렇죠. 자주죠. 자주. often이죠. 그렇죠. 이거보다 빈도가 좀 떨어지면 sometimes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안 배웠지만 내가 가르쳐준 hardly였죠. hardly의 뜻이 뭐였더라?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hardly, never. 됐습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빈도가 높아지는 순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빈도 부사. 부사는 무슨 시죠? 어찌 시죠? 자, 빈도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데 동사를 보고 제가 자꾸 뭐라 그러죠? 하다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찌 하다를 맞는데요, 빈도 부사를 가지고. 자주 한다, 항상 한다, 절대 안 한다, 거의 뭐뭐 안 한다. 어찌 하다를 만들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어찌시니까, 자, 어찌시가 하는 역할도 얘기했습니다. 어찌시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며, 뭐 빼고 다 꾸며준다 그랬더라. 명사를 빼고 다 꾸며준다 그랬죠. 그래서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든다 했는데,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이거를 말로 하면 부사는 동사를 꾸며줄 수 있다 어찌 하다 부사는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다 어찌 어떤 산 매우 높은 산 매우가 부사로서 높은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찌 어찌 고맙다고요? 매우 많이 고맙다고요. 부사는 또 다른 부사도 꾸며줄 수 있다. 명사 빼고 명사는 그럼 누가 꾸며주지? 형용사가 꾸며준다 했죠. 됐습니까? 근데 그 중에 빈도부사는 어찌 하다를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항상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얼마나 자주가 영어로 뭐였더라? How often이죠.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다. 빈도부사는. 됐습니까?
나타내면 비동사와 조동사 뒤 조비 뒤 이러죠. 일반 앞. 그리고 뭐 들어갈 자리라고요? not이 들어갈 위치. never하고 not하고 어차피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not이 들어갈 위치에 빈도 부사들이 들어가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여기에 hardly 빠졌네요. hard하고 hardly 아무 관계 없다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백화점이 어찌 뭐한대요? 어찌 뭐한다? 때때로 붐빈다. 됐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찌? 언제? 어찌? 뭐한다? 일어나신다. 오케이. 이게 어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여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어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부모님이 일어난다는 말로 문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백화점이 붐빈다라는 말로 시작되겠죠. 자, 그래서 백화점은 가끔씩 붐빕니다 라는 영어 표현. This department store is sometimes crowd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라는 표현. Our parents always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됐습니까? 자, 이 백화점이 붐빈다 라는 표현 해보세요. 이 백화점은 붐빕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This department store is crowded. 맞습니까? 붐비지 않는다도 해볼까요? 이 백화점은 붐비지 않는다? Department store is not crowded죠. 그러니까 not 들어갈 위치에 빈도부사를 집어넣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의 부모님이 일어나신다죠. Our parents get up이죠. 만약에 우리들의 부모님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Our parents don't get up이죠. 그러니까 don't 들어갈 자리에 don't 꺼내고 빈도부사 뭐 넣고 싶은 거 집어넣으면 되겠다. 물론 의미는 달라지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유의 의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some을 쓰는 will you have some coffee? 할 때 그것 때문에 권유의 의문. 그래서 뭐 권유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그러니까 뭐 나는 뭘 기대한다? yes를 기대한다 이겁니다. 묻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will you have some coffee 해야지 will you have any coffee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4. 형용사의 쓰임은 몇 가지? 두 가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거나 happy 뭐 man 할게요. 이제 happy man, happy people 할까요? happy people 하거나 또는 the people are happy.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어떤 것의 덩어리를 만든다. 또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나 또는 뭐 뜻을 조금 바꾸고 싶으면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the people are happy인데 그 사람들은 행복해 보입니다는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어차피 똑같이 거기에 you look happy든지 the people look happy든지 the people are happy든지 look 뒤에 있는 happy거나 비동사 뒤에 있는 happy는 전부 다 난 무슨 시 되고 싶다 하다 시 되고 싶다. 형용사는 쓰는 방법이 두 가지고 어쩌든 동 누구랑 관련을 맺고 있다 무슨 시야에 이름 시 명사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와의 관련을 맺고 있다. 어떤 것을 만들든지 어떤 것이 어떻습니다 를 만들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쓰인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거나 1번 이겁니다. happy people 또는 보충 설명한다 이 말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보충 설명한다는 말 맨날 뭐 문법책에 나오는데 학생들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얘가 지금 하는 일이. 됐습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해, 그러니까 보충 설명한다는 말은 그냥 잊으세요. 누가 어떻다라는 말 할 때 쓴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명사 앞에서 수식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금 sweet. sweet의 뜻이 뭐예요? 달콤하니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꿀은 달콤한 이란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꿀은 달콤하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꿀은 달콤하다. 어떤 걸 어떻다 만들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꿀은 달콤하다가 뭐라고요? Honey is swee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재미있는 게임, 신나는 게임이라고 하고 있죠. 그것은 신나는 게임이다. It is an exciting game.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How is honey죠. 그때 how를 보고 의문 형용사라 그래. 의문 부사라 그래. 그렇죠. How are you? I'm fine 할 때처럼. 됐습니까? 어떤 상태인지 묻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떤 시 의문 형용사.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막 꾸며주고 있네요. 그는 귀여운 어떤 고양이 갖고 있다고요? 어떤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자, 이거 left를 happy로 고쳐주세요. 됐습니다. left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혹시 그 뭐야? 그렇지. 이거 한번 읽어봐. Laughing cow. laughing cow. 이런 거 본 적 있어. 분명히 laughing cow 본 적 있어. 어디 가서 본 적 있냐? 마트나 아니면 농협 가면 분명히 봤어. 본 적 없다 그러면 나한테 혼날 거야. 본 적 있어 없어? 본 적 없어? 왜 본 적 없어요? 어? 이거 뭔데? 래핑 카우 뭐 만드는 회사인데? 치즈 만드는 회사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래핑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래프는 무슨 씨야? 하다 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에 얘를 갖다 놓으면 안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해피로 바꿔서 설명할게요.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써놨냐. 책이 이상하네. 여러분들 책에도 래프 돼 있어? 에이, 뭐야 왜 오리를 수정을 안 하는 거야? 자, 여기 left를 써놓으면 지금 형용사와 부사를 설명하는데 알맞은 문장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he has a cute cat. 지금 이거는 1번처럼 사용된 거야? 2번처럼 사용된 거야? 1번이죠. cat을 꾸며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my sister부터? my sister makes me happy 가 무슨 뜻일 것 같아? 나의 시스터가 만들어준답니다. 누구를? 나를.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So 와우, 그렇죠. I am happy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 happy는 1번으로 사용된 거야? 2번으로 사용된 거야? 됐습니까? 어떠니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다. 이제 문장의 형식이니 이런 얘기 할 때 요렇게 또는 여기에 있는 해피를 보고 뭐라고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냐면 보어라고 설명할 거예요. 보어. 자, 그 다음에 추가 설명이 있네요. 형용사의 기본 형태는 주로 y로 끝나거나 ing로 끝나거나 ful로 끝나거나 ous로 끝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로 끝나는 형용사 배틀 한번 붙어볼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하면 유리하겠지, 그치? 어, y로 끝나는 형용사 뭐가 있어? y로 끝나는 거. 어떤 중에 y로 끝나는 거? 생각하고 계시고요. 먼저 하면 유리한데? lovely. 오, 그렇지. lovely 있네. 어. happy. 오, 있는 거 쓰네. 어. 또? 생각하고 계시고요. friendly. 아우, 주워 먹었네. 어, 다시 왔어, 근처. 어. 날씨 한번 얘기해 볼까? 비 내리는 rainy, 화창한 sunny, 안개 낀 어?
흐린 말고요. 안개 낀. 포기. F-O-G-G-Y. 포기 몰라요? 포기? 안개 낀. 안개가 포그니까. 구름 낀 클라우디. 바람 부는 윈디. 와이로 끝나네. 전시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g로 끝나는 형용사 배틀부터 볼까? ing로 끝나는 형용사 뭐가 있어요? 뭐라고요? 좀 이따 할 거예요. making. 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어 물론 걔도 돼.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ing로 끝나는 형용사 뭐 있을까? exciting. 어 뭐라고? cutting. yes. 또 어 boring. 아 그거는 하려 그랬는데 힌트 줄라 그랬는데 boring. 그런 것들이죠. interesting. 그렇죠. interesting movie를 보고 the movie was interesting. so I was interested. 됐습니까? the soccer match was exciting. so I was excited. 아시죠? 그러니까 ed형도 있네요. 등이다. 등은 더 있다는 얘기인데 뭐 더 있다? ed로 끝나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ful로 끝나는 거 한번 해보자. 배틀부터 보자. 너 먼저 할래? 나 먼저 할래. 어, 다들 막 서로 하겠다고 난리네요. 어, 얘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beautiful. beautiful 해버렸다. 어, graceful. 오, graceful. 또. wonderful. 뭐 있지? 있는 게 있을까? colorful. 어, colorful. 화려한. 됐습니까? 오케이. Okay. OUS 배틀부터 볼까? 누구부터 할래? 너 얘. 그렇죠. Dangerous. 어. Famous. Famous. Delicious. 눈치 게임에서 꼴찌도 됐어. OUS. Dangerous. 오우스. 오우스. 생각이 더 안 나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행복한 해피 행복하게 happily 신나는 exciting 신나게 excitingly 여기 ly 붙이면 되겠네 excitingly glee glee 그 다음에 아름다운 어떤 아름다운 아름답게 beautifully 그 다음에 위험한 dangerous 위험하게 dangerousl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추가 설명. 형용사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됐습니까? 얘들은 명사야. something, nothing, any 얘들 명사야. somebody, nobody, anybody.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body, nobody, anybody, someone, no one, anyone. 이런 녀석들을 꾸며주고 싶어. 그럴 때는 형용사가 우리말하고는 다르게 뒤로 가야 된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차가운 어떤 건 something cold 해야 된단 말이야. something cold. cold something 하면 안 된대요. 알겠습니까? 차가운 어떤 것은 뭐라고요? something cold.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something이 사실 합쳐진 말 아니야?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거야? 그렇죠. some 하고 thing이 합쳐진 거죠. some book books money some money. 얘 무슨 시야? 얘 어떤 시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body nobody anybody someone anyone no one 전부 다 뭐 플러스 뭐다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만들어진 명사란 말이야. 그럼 이미 앞에 형용사가 이미 하나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형용사가 요 앞에 떠올래니까 형용사 명사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부사 형용사 어찌 어떤 것
이런 건 말이 되는데 어떤 어떤 것 이러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 봐요 얘들이.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시를 어디다 붙여줘야 된다? 여기다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차가운 어떤 것이 뭐라고요? Something cold. 친절한 어떤 사람? Okay. Somebody kind. 됐습니까? Someone kind. 잘생긴 어떤 사람? Somebody handsome. 못생긴 어떤 사람? Somebody, someone ugly.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뒤로 간다고요. 정상적인 순서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잘생긴 어떤 사람이면 handsome somebody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somebody handsome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어순주의라고 불리는 문법이 있습니다. 단어를 놓는 순서를 I want cold something 하면 틀렸다. I want something cold 해야 된다. 어순주의 문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단어를 놓는 순서를 조심해야 되는 문법들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body, anybody, nobody, someone, anyone, no one 등은 어떤 시를 붙이고 싶으면 뒤에다 붙여야 된다. 자, 읽어보세요. Good thing. 좋은 것 이란 뜻이야. 좋은 것. thing의 뜻이 어떤 것, 뭐 사건, 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thing 굿이야, good thing이야. Good thing. I want a good thing. 난 좋은 걸 원해. 정성유 어떤 것? 좋은 것. 우리말하고 순서가 똑같단 말이야 이거는. 근데 여기에 뭘 붙여놨더니 형용사 붙일 때는 이 뒤로 가버려야 된다고요. Something good. Good something이야. Something good이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 주의하라고요? 어순주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서울은 큰 도시랍니다. 저 작은 새 좀 보래요. 새는 어제 흰색 신발을 샀고요. 따뜻한 것 좀 드시겠어요?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무슨 시가 있을 예정이야. 이 표현들 속에. 오케이. 제목 좀 봐라. 그렇죠. 어떤 시가 있겠죠. 그럼 그 어떤 시가 1번 역할인지 2번 역할인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역할이 뭔지 알고 2번 역할이 뭔지는 아시죠? 됐습니까? Happy boy 할 때 happy인지 The boy is happy 할 때 happy인지.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 오케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읽어보세요. Cheerleader.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한번 읽을 준비됐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맞든 틀리든. 톰 크루즈. 아는 사람, 아는 아저씨죠. 그렇죠? 최근에 아저씨 뵌 적 있어요? 최근에 요새 또 여기 막 근처에 막 돌아다니시던데. 누군지 몰라요, 톰 크루즈? 네, 이름 들어봤어. 이름 들어봤어? 키 되게 작은 서양 아저씨 있는데, 얼굴은 잘생겼는데. 오케이. 탑, 에 나오는 아저씨인데? 탑, 2에 나오죠. 탑, 1에도 나왔고. 몰라요? 오케이. 모름 말고. 됐습니까? 그 외에도 뭐, 미션 임파서블이라든지. 됐습니까? 톰 크루즈 is a movie star 라고 돼있네. 오케이. 어쩌구저쩌구 우우우. 익스펜시브가 보이네요. C의 4번에. 그쵸? 익스펜시브 반대말 아시죠? 그 다음에 이지의 반대말도 아시죠? 이제 반대말 뭐 H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D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됐습니까? 네. 케이트는 정직한 학생이고 이 책은 재미있다. 아 요거 분명히 니들 틀린다 요거. 찾아보세요. 사전 찾아보면 네이버 사전 찾아보면 됐습니까? 폰에 여러분들 네이버 사전 안 깔려있어 설마? 네이버 사전 정도는 깔아놔야지. 네이버에서 네이버 사전.
네이버 사전 정도는 깔아 놓으세요. 똥 깨더라.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책은 재미있다 할 때 F로 시작하는 그거 쓰지 마세요. 맞습니까? 아, 몰라? 재미있는, 몰라요? 앱으로 시작하는 거 쓰지 말고 딴 거 쓰라니까. 됐습니까? 뭐 나는 이 책에 관심 있다 뭐 이런 것도 배웠어 니들이 이미. 난 이 책에 관심 있어. 뭐뭐에 관심이 있다 라는 표현 세 단어로 돼 있는 거 수거라면서 외우라고 한 적 있죠.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할 때. 자, 그렇게 되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뭔 얘기 할 거냐. 자, 바로 포커스 44에서는 형용사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중에서 지금부터는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much money. 됐습니까? 그래서 many와 much는 많은 이란 뜻으로 수가 많음을 나타낼 때는 뭐? many고요. 양이 많음을 나타낼 때는 뭐? much다. 됐습니까? 그래서 many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앞이라 했으니까 뭐 many books다. many person이야, many persons야. many people이지 놈들아. 어? many goose야, many geese야. many geese, many fish야, many fishes야. okay. 지금 내가 가르쳐 준 건 여러분들 many fish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 근데 상황에 따라서 many fishes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okay. 그 다음에 much money죠. much time이고요. many times 이런 표현 하는 놈도 있어 진짜. 아, 근데 답답해 죽겠어. 이런 거 돼, 안 돼? 되지, 왜 안 돼? many times 무슨 뜻이야? 많은 시간이지, 그치? 많은 횟수. 그래, 여러 번. 됐습니까? 예, 선생님, 어떻게 many times가 돼요, 선생님? 아, 타임 셀 수 없는데. 아우, 웃기고 있네. 된다니까? time은 시간이란 뜻일 때는 많은 시간은 뭐야? much time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여러 번이란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many times. 됐습니까? 어,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 빈도 부사야, many times도. 됐습니까? 하지만 빈도 부사의 위치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제일 앞에 가거나 제일 끝에 가거나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many times 되는데 얘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 번. 그럼 많은 시간 하고 싶으면 어떡하지? much time. 아, much times 해야 되죠. 그렇죠? 어. a lot of time 해야 됩니까? 어, 그래도 돼. 어. a lot of time 해도 되지만 당연히 many를 써서 많은 시간 하고 싶으면 many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렇지. 네. 그래. many hours. 이게 무슨 뜻이다? 많은 시간. 됐습니까? 물론 많은 시간이란 뜻으로 much time을 쓸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much times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어. 많은 시간이란 뜻으로 뭐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은 많은 시간을 얘기하고 싶으면 much time이고요. 뭐 10시간, 12시간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그런 건 many hours 라고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예문이 보이는데 누가 다 무엇을 어디 이런 식으로 끊기겠죠. 그 다음에 누가 다 무엇을 어떻게 가 보이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1번 첫 번째 예문 누가 다 누가 다 we can see what where 우리 하늘에서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다 이고요. 여기에 not 있어요? not 없죠? 묻지도 않죠? 그럴 때는 many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됐습니까? not도 없고 not을 넣으려고 그러면 좀 길어지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 대신에 뭐를 쓰는 게 좀 더 원어민스러운 표현이다. we can see A lot of stars in the sky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You can see a lot of stars in the sky. 제임스 웹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오, 그렇죠. 역시 과학에 관심 있어. 제임스 웹이 누군데? 뭐 아저씨 톰 크루즈 같은 아저씨 이름인가? 뭐죠? 그렇죠. 우주 망원경이죠. 그렇죠? 오케이. 걔가 뭐 쬐길래? 저기 멀리 있는 문화나 그런 거를 진짜 구하지 느끼고 왔어요. 그렇죠. 어디 있죠? 부산에 있나? 아니요. 우주 밖에 있죠. 네. 지구 밖에 있죠. 우주 밖은 좀 우주 밖은 뭐가 있는지 모르고 지구 밖에 있죠. 그 전에 제임스 웹 전에 비슷한 일을 하던 애 있지 않나? 보이저요? 보이저 아닌데 허블인데 허블. 아, 허블 좀 관심 좀 가더라 이 똥 깨더라. 어? 오케이. 나중에 제임스 웹 우주 사진이라고 한번 찾아서 보세요. 아름답습니다. 별 관심 없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이번엔 much가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다? We don't spend what? Much time? How? 배란. 우리가 쓰지 않는다. 뭘 쓰지 않는다?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하면 되겠네요. 누구랑 함께? 부모님과 함께. 우린 부모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바빠서 술 마시러 다니느라고 됐습니까? Okay, we don't spend much time with our parents. Much time은 여러 번이야, 많은 시간이야, 많은 시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 lot of와 lots of에 대한 얘기입니다. A lot of book, books, money 중에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라고 했죠. 됐습니까? 예, a lot of와 lots of는 같은 뜻으로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됐습니까? 셀 수 있는 명사라고만 쓰면 안 돼. books 또는 money. a lot of books도 되고 a lot of money 된다. 그래서 a lot of books에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many 됐습니까? a lot of time에 a lot of는 much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오면 many를 many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time 같이 또는 money 같은 게 오면 a lot of 대신에 much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여기는 I don't have a lot of money 했는데 여기 not 있죠, not. 그쵸? not이 들어가는 바람에 길어졌죠? 그러면 뭘 쓰는 걸 안 좋아한다고요? 길어지면 a lot of나 lots of 쓰는 거 싫어한다고요. 이상하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I don't have much money. 난 많은 돈을 갖고 있진 않다. 자, 이 표현은 원어민들이 좀 이상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표현입니다.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있지만 not이 있을 때는 many를 쓰든 much를 쓰든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I don't have much time. 자, 그 다음에 어이구 이 얘기 나오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짧게 설명할 게 아닌데. 오케이. 어쩔 수 없다. 짧게 설명되어 있지만 중요한 거니까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고요. 시험 문제에 자주 튀어나오고요. 많은 학생들이 틀리고요. 근데 내가 두 번 설명해 준 적이 있어 너한테. 자, 일단 few하고 little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줄게요. few는 개수가 몇 개 있는 이란 뜻입니다. 개수가 몇 개 있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부터 설명할 little은 little boy 할 때 little이 아니야. little boy는 무슨 뜻이지? 그렇죠. 작은 어린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little의 뜻이 little boy 할 때 작은 또는 어린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양이 약간 있는 양이 적은 이란 뜻도 있어. 양이 적은 양이 적은 적은 양이라고 할게. 적은 양. little boy 할 때 지금부터 설명하는 little은 little boy 할 때 little이 아니다. 양이 적은 이란 뜻으로 쓸 수 있다. 자, 그러고 나서 내가 뭐를 보여준 적이 있냐면 I have a few friends. 그 다음에 옆에 표정을 그렸는데 I have a few friends는 표정이 어떻다고 그랬더라?
I have a few friends.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쓸 것 같아 밑에는? I have few friends. Okay, 표정은 좋습니까? 뭐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네. I have few friends. 자, 그러면 a few books money? 밖에 안 된다. few books money 똑같이 few books 밖에 안 된다. a few나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a few books, few books. 그 다음에 뭘 쓸 거냐? I have a little money. 나는 어린 돈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약간의 돈. 그렇죠. 여기에 little은 little boy 할 때 little 아니라 그랬어. 자, I have a little money 하고 표정은 뭐 그릴 것 같아? I have a little money. 응? 응. I have a little money.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쓸 것 같아? I have little money 쓰겠죠. 표정은 당연히 I have little money. I have a few friends. I have few friends. I have a little money. Let's go to the 편의점. Let's go to the convenience store. I have little money. 한 입만. 한 입만 친구 있잖아, 보면. 주변에. 한 입 충들. I have little money. 한 입만. 자, 그러면 I have a few friends는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요? 나는 몇 명의 친구가 있다. 나 친구 몇 명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I have few friends의 뜻은? 난 친구가 거의 없다. 친구가 거의 없어. 난 친구가 거의 없어. 아, 외로워. 나 왕따인가 봐. I have few friends.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유딩이야. 예를 들어 내가 유딩인데 주머니에 한 5,000원 있어. 그러면 얘가 뭐라 그럴 것 같아? 일본이. I have a little money. 나 돈 좀 있어. Let's go to the 편의점. 내가 사줄게.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주머니에 5,000원 있어. 오늘 친구들 전화하고 술 한잔 하재. 그렇죠? 주머니에 5,000원인데 친구들이 야 오늘 한번 발렌타인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상한 이름에서 양주 먹고 놀자 그랬어. 그럼 난 뭐라 그럴까? 친구들한테? I have little money. 그러니까 I have a little money는 우리말 해석은 난 돈 좀 있다. I have a little money는 난 돈이 거의 없다. 몇 명 있다. A few. 어가 있으면 긍정적. 어가 없으면 부정적. I have few friends. 어가 없는 I have few friends. 난 친구 거의 없어. I am lonely. I have few friends. I am lonely. I have little money. I am poor. 가난해.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어. I have a little money. 난 돈 좀 있어. 그래서 요거 있죠. 여기 a few 하고 a littl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게? I have some friends. I have some money. 네요. Some books money 중에 some books 되고 some money 된다며. 네. 그래서 I have a few friends. I have some friends. 나 친구 몇 명 있어. 하지만 I have a few friends 할 때 few는 some으로 바꿔 쓰면 안 됩니다. 난 친구가 거의 없답니다. 어가 없는 애들. 난 돈이 거의 없다 그러고 있고요.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것도 어가 없는 애들은 어가 없는 대신에 문장 속에 누가 들어있는 느낌이다. 그렇죠. 내 안에 not 있다 그랬어요. 난 친구가 거의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내 안엔 not 있다라는 거 좀 이따 이제 중3 되면은 나중에 부정어의 도치라는 거 할 때 써먹게 될 거. 내가 이제 시리즈로 얘기할 거야. 내가 아까 전에 어순주의 뭐 이런 얘기 한적 있죠. 그것도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도 시리즈가 있으니까 내 안에 not 있다라는 것도 뭐 제가 계속 얘기할 거니까 8번 이상 얘기할 거니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어가 없는 건 설명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가 있는 것만 설명하니까 표정은 다 이렇게 했죠. There are a few shirts in my closet. 셔츠 몇 벌이 있어요. There are some shirts 하고 갔단 말이야 지금. There are some shirts. There are a few shirts. A few shirts.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몇 벌의 셔츠들 그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할 때 are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옆에 있는 그 커피숍 생겼는데 커피숍 이름이 뭐지? 커피숍 생겼는데 이름 못 봤어요? 커피숍 이름이 is there던데? 그 아니 무인 카페 말고 이거 바로 옆에 여기 건너 옆 옆칸 옆칸에 이름이 is there던데? Is there? Is there? There is는 무슨 뜻이지? 있다. 그럼 is there는 있니? 있지? 됐습니까? 오케이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됐습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는 없지만 됐습니까? 아, 무슨 관계 우리 학생들 가서 사 먹으면 나한테 5%씩 달라 그런 거 할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a little free time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만약에 내가 영어학원 마치고 나서 수학원 가야 되고 수학원 끝나고 나서 태권도 가야 되고 태권도 갔다 와서 영어 숙제 해야 되면 얘는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 안 하겠지. I have a little free time 이랬겠죠. 그렇죠. 그럼 I have a little free time의 뜻은 나는 자유 시간이 거의 없다. 아예 없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 얘는 I have a little free time이니까 나는 약간의 자유 시간이 있다. 난 자유 시간 좀 있어. 쉴 시간이 좀 있다. 나는 쉴 시간이 조금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뭐다? I have a little free time. 그러면 여기에 a littl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Some. There are some shirts. I have some free time. 약간의 시간이 있다. 그 얘기를 해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뭐 어려운 단어 있나 보자. 어이구 이건 뭐 설마 못 읽진 않겠지. A의 3번에 이거 한번 읽어보자. 인천이죠. 인천. 됐습니까? 인천. 인천. 오케이. 그 다음에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아라. 교실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니? 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바구니 안에는 많은 달걀이 있다. 뭔가 틀렸으니까 고쳐줘. 뭐 랭귀지 알죠?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C의 5번 C의 5번도 어딘가 틀리게 일부러 적을게요. 자 요거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주세요. THANKS 그 다음에 우리는 많은 물이 필요하고 너는 얼마나 많은 고양이를 가지고 있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포커스 46 썸과 애니로 넘어가고요. 썸 북북스 머니? 썸 머니. 오케이. 애니 북북스 머니, 애니 북스, 애니 머니. 뜻은 약간의, 몇몇의. 썸 북스면 개수가 약간은 있는이란 뜻이고요. 썸 머니면 양이 약간은 있는이란 뜻이고 애니도 뜻은 썸과 똑같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썸과 애니는 약간의 몇몇의 이란 뜻으로써
books 같은 애랑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money 같은 애랑도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긍정문 권유의 의미, 긍정문은 뭘 얘기한 거야? 뭐도 없어야 되고 not도 없고 묻지도 않아야 된다. 여기에는 and야 or야? and죠.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some을 쓰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커피 좀 먹을래? Do you want some coffee? 이게 권유의 의문이라 했죠. 그 다음에 any는 반대로 not이 있거나 또는 그렇죠. or죠. 또는 묻는 문장에 사용한다.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I don't have some money야. I don't have any money야. I don't have any money라고 방금 얘기했죠. 이 똥개야. not인데 무슨 stop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 형제가 전혀 없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는 뭐 팬이 있냐라고 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지금 문장이 몇 개 보이냐면 네 개가 보이죠? 네 개 문장 중에 하나가 틀렸죠. 네 문장 중에 한 문장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1, 2, 3, 4라고 친다면 몇 번이 틀린 문장인가요? 2번? 2번이 틀렸다? Would you like... 그럼 어떻게 고친다? Would you like any milk? 해야 된다? 또 다른 의견? 있나요? 다 동의하나요? 어? 2번에 Would you some milk? 아, like 빼야 된다? Would you... 이런 의견도 있고 Would you some milk? 해야 된다? 어? 뭐 any pen 뭐 어쩌라고? some pen 아니면 아 some pen으로 do you have some pen 해야 된다? 또 뭐라고? any pens 해야 된다? 자 그래서 would you like any milk 해야 된다는 의견은 왜 그렇죠? 자 Would you like 할 때 뭐가 보이냐면 would like가 보이는데요. Would like는 는 하고 내가 뭐라고 얘기한 적 있는데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는데 기억 혹시 안 나십니까? 오케이 얘는 want라고 했어요. 좋아하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like가 없어지면은 여기 또 like를 없애야 된다는 친구 있는데요. 여기 would 글을 보고 무슨 씨라 그러죠? 양념 씨. 그렇죠. 양념 씨 뒤에는 반드시 없애면 되겠냐? 자 그러면 would you like some coffee는 똑같은 뜻이 뭐가 되겠어요? Do you want 뭐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집에 뭐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거. 우유밖에 없으니까 딴 거 달라고 얘기하지 말아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썸이 맞죠. 됐습니까? Do you want some milk? Would you like some milk? 우유 좀 원하니? 우유 좀 마실래?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yes 아니면 딴 거 달라고는 하지 말라. 그럼 권유의 의문이라 했습니다. 물음표인데 왜 썸이야 하신다면 우리 집에 우유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do you have some pen 해야 된다? 자 무슨 얘길까? 너 펜 갖고 있냐고 묻는 거죠. 내가 지금 깜빡하고 필통을 안 가져왔나 봐. 그래서 친구한테 남는 펜 있는지 물어보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당연히 묻는 문장이니까 여기는 뭐 쓰는 게 당연하다. 이거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겁니까? 진짜 펜이 남는 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까?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물음표랑 some이야 물음표랑 any야 물음표랑 any죠. 그렇죠. 그래서 some book books money. 그럼 any book books money. 그렇죠. any books any money. 펜 셀 수 있어 없어. 무슨 펜이야? 펜은 펜스지. 그래 안 그래? Do you have any pens?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쭉
할 건데 근데 혹시 이거 생각나요? 내가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칠했어. 네. 어, 그럼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생각나는 거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그치 성모야? 기억 막 나고 있지, 그치? 내가 지금 형광펜 칠한 건 뭐야? Not any죠? 내가 not any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지금 얘기하면 세 번째 얘기하는 거니까 다섯 번 남았어. 그렇죠. I don't have any sisters는 뭐하고 같다? I have no sisters.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No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not any를 no로 바꾸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Not any가 no로 바뀌면서 do는 튀어나올 이유가 없어졌죠. 그렇죠? 그럼 다시 have 속으로 들어가겠죠? have 속에 do가 들어가면 have의 형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hav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has로 변할 거고 have 속에 did가 숨어 들어가면 had로 바뀔 텐데 have 속에 똑같은 격인 do가 들어가면 그래서 I have no sisters가 된다고요. 왜 나래는 no라고 설명한 적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I'm going to buy some socks가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I'm going to buy. 나는 살 예정이다. What? 양말 몇 켤레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양말 몇 개 살 거야. 그 다음에 너는 우리 집에 우유밖에 없는데 우유 좀 원하니? Would you like some milk? 됐습니까? 나는 여자 형제가 1도 없어. I don't have any sisters. 그 다음에 너 나 펜 안 챙겨왔는데 너 펜 혹시 남는 거 있니? Do you have any pens?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학교 앞에 일진들이 학교 앞에 일진 요즘은 좀 많이 사라졌는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애들 참 많았는데 학교 앞에 일진들이 Do you have Hey, 뭐라고 묻겠죠? 그쵸? 삥 뜯으려고. 그쵸? 그래서 일진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물을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당연히 내놓으라고 할 거니까. 됐습니까? 어? 묻는 건데 왜 썸이지? 일진이 물어본 거니까. 됐습니까? 예스,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고 있고요. Sugar and salt. 뭐 모르는 단어 있나? 볼까? 자, near 대신에 A로 시작하는 뭐가 있죠? 지금은 shit, 마음속. 그 다음에 지금 우린 지금 약간의 채소가 있고요. 너는 주말 계획이 있냐? 병원에 물이 조금도 없다. 자, B를 풀 때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지 우리 집에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건지 잘 생각하세요.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C에 2번에 보면 뭐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같은 표현 뭐가 가능한지 얘기할 것 같죠? 그렇잖아. 그치 나는 약간의 치즈와 빵을 샀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1도 없다. 자, 이거 존재 표현이죠. 존재 표현. 그쵸? 뭐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T로 시작해야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아유, 이제 부사 탁 같이 들어가면 참 좋은데 시간이 그렇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내가 쓰이오. 내가 쓰이오.